이 세 마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마당에서 세 마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우애를 좀 깊게 만들고 싶은 생각에 서로 뭐 먹이를 같이 먹게 한다거나 뭐 같이 쓰다듬어 준다거나 먹이를 이렇게 주는 거 있죠. 정말 쓰잘데기 없는 행동인데 이거 안 돼. 이게 어떤 거냐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경쟁해봐 라는 뜻이에요. 이쁜 행동하는 친구한테 하나씩 줄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한 걸음씩 가까이 오면서 장군이 사이를 장수가 끼어들려고 할 거고요. 장수와 내 사이를 장군이가 끼어들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며 지금처럼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마주치기만 하면. 그리고 저 싸움의 빈도나 정도가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덜 싸울 거고요. 보호자님이 있을 때 더 싸울 거예요. 보호자님이 나가는 순간 보호자님한테 보호자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후다다닥 할 가능성이 그때 좀 많이 시끄러워요. 저 친구들이 지금 밖에서 저렇게 살면 훨씬 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대로 두면 진짜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밖에서 이렇게 저 마당에 울타리가 막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볼 때마다 집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요. 아까 아빠 보호자님이 우리 형님이 왔을 때 짖을 때 장수 변호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괜찮아. 지금 대단히 공격적인데? 그러게. 공격적이진 안 돼?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나는 알거든, 장수를. 나는 알거든, 장수를. 내가 장수를 알거든. 아, 당신을 보고 짖기는 하는데 사실 얘가 착하거든? 근데 지금 짖는 거야. 아,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여러 경험하면서 나 좋은 사람인 거 알지? 라고 해야지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좋은 사람을 알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을 배우려면 경험이 필요하고요.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이제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걔들한테 제2의, 제3의 경험을 제공을 잘 안 해줘요. 이게 또 전원 생활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산책할 때가 도시보다 없어요. 맞아요. 도시는 저녁에 불을 다 켜주잖아요. 산책로도 예쁘게 돼 있고. 그치, 맞아. 요즘은 특히 더 잘 되어 있던데. 호수 있으면 호수 한 바퀴 돌면 되고. 근데 저도 이제 외곽에 사니까 알아요. 불을 다 꺼놔요. 불 하나 있고 한 체감상 100m 뒤에 불 켜놓고 어두워. 산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렵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외곽 전원 생활을 할 때 의도가 아니든 마당에 갇혀 살아요. 마당이 있으니까 저걸로 다 만족할 거라고 이제 또 보호자들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걔는 밖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냥 넓은 실내일 뿐이네요. 걔한테는. 그렇지, 걔한테는 뭐. 내가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싶었던 대형견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걔들끼리만 마당에 두는 거는 절대 금지. 마당에 두는 거는 안 돼요. 이게 밖에 외부인을 보고 짖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생각해보시면 밖에 어떤 누군가가 서성인다. 어떠실 것 같아요? TV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신경 쓰이죠. 그 스트레스겠죠. 그 스트레스가요. 그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 압도적일걸요? 왜냐면 그냥 스트레스, 아우 짜증나! 가 아니라 무섭거든요. 근데 개들도 마찬가지여서 절대 마당에다가 개들끼리만 놔두면 안 되고요. 한 마리도 안 돼요. 그때마다 계속 뭔가 더 예민해질 수도 있겠다. 저라면은 지금 산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책을 하는 어떤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죠? 네. 한번 밖에서 한번 볼게요. 네, 네. 나가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지금 세 마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님이 다 관리하셔야죠. 다?
아무래도 어머님은 산책하실 때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아버님이 줄을 잡고 훈련을 시켜야죠. 우선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와볼까요? 우리 저기 저 장군이? 장군이부터? 이렇게 되면 쟤 난리 나지. 네, 난리 나지. 이제 쟤 난리 나지. 난리 나 이제. 지금 이 상태의 구조는 안 좋아. 지금 세 마리가 있잖아. 네. 그럼 이제 한 마리만 데리고 산책을 나가잖아요. 그걸 걔들이 보는 순간 미쳐버려. 아. 왜 자기 안 데리고 나가냐고. 가자. 둘 제가 잡을까. 가자. 지금 왜 깜짝 놀랐을 게 이렇게 당길 때 이렇게 당기는 거를 텐션.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오, 네. 싫다는 거예요 지금. 자, 싫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그렇지. 이런 이름을. 그렇다면 지금 이 친구가 보호자님들한테 친절했던 걸까요? 자기 비위를 맞추면 그렇지. 좋아했는데 비위를 안 맞추면 성질을 낸다? 그럼 그건 친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그건 친절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해주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보호자님들도 이제 강훈련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네, 그것은 이제 왜 그런 거냐. 바뀌셨어요. 지금 걔가 하는 행동을 이제 떠올려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치. 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